민준이랑 민채 이쪽 앞으로 와. 가까이 와. 일로 와. 오치, 오빠랑 일로 오세요. 오치, 아구 이뻐라. 아침에 거울 보고 온 사람. 거울 보고 왔어요? 거울 안 보는 사람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거울 안 보고 가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은 얘는 거울을 보기를 싫어해.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딱 봤어요. 어? 나 짜장면 먹었는데 여기 막 짜장면이 막 묻었잖아. 에이, 씻기도 귀찮은데 나 왜 짜장면 묻은 거 보여주니? 치, 너 거울 안 봐. 나 거울 안 볼 거야. 이렇게 다니는 어린이가 있었어. 그러면 얘가 학교를 다닐 때 어땠을까요?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삐죽 나와서 어, 너 왜 나 머리 삐죽 나온 거 왜 보여주니? 치, 나 귀찮게 머리 빗어야 되잖아. 어, 귀찮아. 너 거울 싫어? 거울 안 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에? 그, 아, 저기 예준이가 그런 아이예요? 아, 준기 그런 아이예요? 거울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했더니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쟤 좀 봐. 어우, 쟤는 맨날 더러워. 어우, 쟤는 맨날 머리도 이렇고 얼굴에 맨날 침 흘린 자국 묻어 있고 막 뭐 묻어 있고. 어우. 이빨에 고춧가루도 껴 있고. 그러겠지? 자, 여러분. 우리는 집에 거울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이 뭐냐면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 난 몰랐는데 어, 너 마음에 더러운 죄가 묻어 있어 하고 알려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나 이러기 싫은데 어, 기분 나빠. 어, 나 성경 읽기 싫어. 자꾸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나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문제 있고 저기다 문제 있다. 아, 어, 나 지금 성경 읽기 싫어.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너 여기가 잘못됐잖아, 네 마음에 이런 게 묻었어 하고 왜 가르쳐주지요? 왜 거울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지요? 에?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마음에 막 더러운 게 막 묻어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을 보세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해서 깨끗한 거울 같아서 우리 눈을 밝혀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게 해준대요. 리버사이드 교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비추어 보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